네, 이 시간에는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야 귀신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공격하고 있지 않는지를 귀신이 모르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요, 귀신은 자신들이 정한 날 디데이가 있어가지고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을 그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30대, 40대, 50대가 돼서 갑자기 어떤 질병이 나타나.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신기가 와. 신기가 오는 거예요. 그전에 괜찮았어요. 신기가 와. 그래서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을 계속 피폐시켜. 막 질병을 주고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막 뭐든지 다 안 되고 망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죠, 막. 그러면 이 귀신이 때가 된 거잖아요.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을 휘어 잡으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아하, 지금 귀신이 그 날짜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걸 알고 귀신을 대적하고 또 귀신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한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로 갑니다. 나한테 안 되면 내 자식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내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놈이 사탄 마귀인데 이 마귀를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에 상을 주시고 나중에 천국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은 언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공격을 시도하는가. 이 공격의 시간. 요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귀신을 어떻게 대항해서 내어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방법까지. 요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나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증상. 증상은 약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섯 가지 증상을 보게 되면 아하, 내가 여기서 두세 가지가 걸렸다 확실한 거죠. 한 가지만 걸려도 맞지만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특히 소름이 꽉 소름이 끼치거나 두려움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있어요.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이 들어서 공포심이 막 생길 때 그때는요 귀신이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해서 부르르 떠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서 귀신이 공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럼 언제 공격하느냐.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좀 이따 언제는 제가 얘기하고요. 근데 그래서 그 공격할 때 증상은 뭐냐?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 몸이.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해요. 두려움이 막 들어가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시커먼 물체가 확 들어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때마다 이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내게 기분이 안 좋아하는 어떤 차갑고도 냉랭하면서도 소름이 확 끼치는 어떤 것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공동묘지 가면 소름 끼친다 그러죠. 옛날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면 저희 동네 시골에 있는데요. 시골의 동네에 신장로가 있는데 마을에 신장로가 쭉 한 1km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 앞에 당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산나무를 지나가면은 항상 소름이 끼쳐. 거기가 당산나무가 뭐 이따만한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당산나무. 그 당산나무 이렇게 이 셋이 이렇게 팔짱을 끼면 딱 셋이 해야만 이렇게 되는 엄청 큰 거.
이렇게 당산나무 거기다가 뭐 새끼 하나 거기다 뭐 노란색 빨강색 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근데 그 당산나무만 지나가면은 항상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날 그냥 물어봤어요. 왜 저 당산나무를 지나가면 소름이 끼칩니까?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아니 일제는 다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지주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총살시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구덩이에다가 총살시켜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지금도 그런 해골이 있겠죠. 근데 그런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당산나무만 있다가 당산나무를 나중에 그 어떤 분이 없앴어요. 근데 없앤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든가 뭐 그래요. 자, 우리는 당산나무 쉽게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산나무 없애려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그걸 해야 돼요. 그 당산나무는 없어졌는데 어렸을 때는 그 당산나무가 있으니까 항상 그 당산나무를 지나가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 소름이 끼칠 때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도 소름이 끼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가슴이 답답하던가 갑자기 현기증이 확 일어나서 쓰러질 것 같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특히 코가 예민한 사람은 썩은 냄새가 확 납니다. 썩은 냄새가. 그 다음에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이때는 귀신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꿈속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귀신이 침범하는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슨 짐승이 내게 품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짐승의 성격을 가진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온다. 무슨 뱀을 봤다. 귀신 본 겁니다. 네. 꿈속에서 보는 거. 돼지를 봤다. 돼지를 본 건 뭐예요? 가난의 것을 그놈이 처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막 먹게 해서 식탐을 일으켜가고 낭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진짜 어떤 곳에 의해서 막 쫓겨가지고 막 자기 도망가는데 안 돼서 나중에 붙잡혔는데 그때 죽이긴 죽였는데 나 죽었는데 왜 안 죽지? 그러면 이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무슨가에 공격을 받았다든가 짐승을 봤다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한 거예요. 귀신 공격한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곰새끼가 있더라. 곰이 아니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또 우리를 만날 때 꿈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옥은 낮이 없어요. 밤에서 시작돼서 다시 밤이에요. 이게 지옥의 시간은요. 밤 11시에서요. 새벽 4시까지예요. 새벽 4시가 지나면 다시 밤 11시예요. 낮이 없어요. 컴컴한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 컴컴한 이러한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이 컴컴한 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어둠을 경험하는 것 처음 어두울 때 무슨 일이 있잖아요. 밤에 이런 게 다. 그래서 귀신은 그런 쪽에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뭔가를 봤다. 뱀을 봤다. 지렁이를 봤다. 짐승을 봤다. 다 본 것은 다 귀신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꿈속에서 가위 눌린다 할지 악몽을 꾼다 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18살까지.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막 도망을 가잖아요. 막 도망을 가는데 나는 막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막 도망을 치려 하는데 저놈은 빨리 달려와. 근데 나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키 크려고 그런 거다. 뭐라고요? 키 크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키 크려고 그러네. 발에가 귀신이 왕창 붙어 있어가지고 앞길 막는 영이 있는 거예요. 미신 잡신을 섬겨가지고. 오만 것에 신이 있다고 해서 다 일월성신에 빌고 칠성신에 빌고 장독대에 빌고 광에 빌고 부엌에도 빌고 다 빌잖아요. 그렇게 많은 잡신들 빌면은 모든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발에 치여가지고 발에 이 귀신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앞길을 막는다니까요. 그게 잘 안 돼. 형통함이 없어. 이게 뭐요? 미신 잡신의 영이 지금 다리를 달라붙어가지고 내 앞길을 막는 것이었는데 어릴 때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꿈 안 꾸시죠? 예민하지 않아 이제는. 예민하지 않아. 어릴 때는 좀 맑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뭐 30, 40대 이상 되면 그런 꿈을 안 꾸잖아요. 네, 안 꾸는데 안 꾸는 게 없는 게 아니요. 덕지덕지 붙었어. 덕지덕지.
그래서 우리가 악몽을 꾸는 거, 꿈속에서 무슨 짐승을 봤다는 거, 뱀이나 이런 그 지렁이를 봤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귀신이 지금 내게 침투한 것이고 공격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어떤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계속 안 되고 계속 더 파멸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귀신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는 이건 좀 센 귀신이거든요.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좀 끊어주세요. 나 힘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귀신이 공격하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항상 찌뿌둥해. 항상 아침이라도 개운한 적이 없어.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찌뿌둥해. 어깨 아픈 사람은 무당의 공격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네. 어깨가 아픈 사람. 네. 엄청 아프고요. 온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봐도 병원에 괜찮대. 근데 나는 아파 죽겠어. 그래서 무당이 찾아가면 뭐라고요? 신내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무당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시켜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무당을 안 하려니까 좌우지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으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은요,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똑같은 일들을 시킬 때가 된 거예요. 디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귀신이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아파서 육체적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그 순간에 이 우울증이 왔다는 것은 정신적 측면을 공격한 거예요. 예,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우울증이. 여자들을 특히 우울증이 많죠. 남자보다. 왜요? 무당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 많이 우울증이 와요. 예, 우울증이. 산후조리 우울증이다.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프다. 정신적 질병이 난다. 예, 몸을 가눌 길이 없다. 누르는 것마다 맨날 아프다. 그럼 뭐요? 귀신이 꽉 들어찬 거예요. 지금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 귀신 역사. 이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공격하게 되면 어떤 가족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어려우면 자식을 공격합니다고. 그래서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 있으면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세.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어린 자녀를 공격하는 거야. 어린 자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아버지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아들은 간질병이 걸렸잖아요. 아버지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들을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보기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걸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귀신에 취약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신 자주 공격하더라. 그래서요, 아주 못된 놈 있잖아요. 예? 아주 악한 놈. 귀신도 별로 안 건드려, 그런 놈은. 예. 워낙 악하기 때문에. 예. 귀신도 건드려도 그냥 배째라. 예. 이러니까 안 건드는데 착한 사람. 예, 자기 집안 시켜서 착한 사람, 내 자식 중에서 착한 사람이 예,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꼭 침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옛날 고을 원님들도 귀신 나타났을 때 심장마비를 안 죽고 살아있는 그런 원님들이 있잖아요. 사또! 그리고 피를 찍찍 흘리고 머리 탁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와! 죽어가 맨 사또가 죽어나가. 근데 어떤 사또가 왔는데 그 다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앞에 딱 절을 하면서 억울한 일로 내가 죽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들어보면. 네. 여러분 심장이 좀 커야 돼. 아니 심장이라 간이 좀 커야 돼. 뭐가 커야 돼요? 간이 배 밖에 좀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간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요? 손이 굵은 사람 보통 사람 저는 아주 평범한 손인데요. 네. 나는 간이 배 밖에 나서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근데 어쨌든 손이 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간이 큰 사람이에요. 예. 옆 사람은 손 한번 만져봐봐요.
부드럽고 작으면 간이 이게 간이 작은 사람이 사람은 네. 맨날 두려워하는 사람이 손이 크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여자 집사님 보니까 손이 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막 이래. 남편이고 뭐 쉴 데 없어 그냥 막. 네. 그래서 야 손은 크고 봐야 되겠다. 네. 손은 크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약해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도 없고 야 연약하니까 그쪽에 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사역자가 되잖아요. 내가 사역자가 돼서 내가 사역자가 되는데 내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내 가족이 안 아팠어. 근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 가족이 자꾸 아파. 그럼 뭐요? 나한테 공격을 못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가족이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세우기 많이 하고 가족을 위해서 예수 피를 많이 발라야 돼요. 많이 막 붓고 바르고 막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공격한다니까 기분 나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자녀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자녀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니요. 내가 나한테 역사할 영이 나한테 안 내려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냥 항상 뭐요? 미안하다 이래야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건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은 100% 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는 아닙니다만은 내 잘못이다 생각하시고 그 자녀의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주 앞에 와서 회개를 해서 조상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점점 자녀에게 역사하는 것이 약해져. 그리고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계속하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하여 아 귀신이 지금 나를 공격하겠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언제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공격하는가. 첫째 이것도 다섯 가지. 첫째 조상들이 우상 숭배 종사자 무당이었거나 중이었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공격해옵니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 윗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공격이 안 와요. 그런데 내 윗대에 무당이 있었다 그럼 반드시 신기가 나타나. 이렇게 어떤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지금이 공격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은 자신의 날짜를 세워서 초등학교 12살 때 무당을 시키려다가 안 되면은요, 25살 때 또 29살이면 35살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안 되면은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일을 하죠. 그래도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고 막 계속 기도를 해버리면은 누군가 한 사람을 죽여요. 죽여. 그래야만이 그들이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느냐는 거죠. 언제 하냐면 이것은 회개를 많이 할 때도 공격해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회개를 집중적으로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발악을 할 날이 와요. 이놈들이 발악을 하는 날이 와. 그래서 회개하면 반드시 이런 위기상이 닥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귀신을 만약에 그 위기상이 온다고 무서워가지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회개 안 해버리면 저주는 더 쌓이고 더 쌓여서 내 밑에 가면 더 왕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대비를 하고 영권을 갖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상을 넘겨야 돼. 저도 회개를 시작했더니 1년 만에 위장을 공격하더라. 위장을. 왜냐면 옛날에 제가 제사 때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위장을 공격해 응급실에 두 번 갔어요. 119 불렀어. 119. 뭐 2시간을 뭐 토해내니까 정신 막 토해내던. 그게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있는데 죽지 않는다. 그건 분명한 사실.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공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올 것이 왔구나.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 그래야만 영권이 올라가. 그때 무서워서 귀신 얘기도 하지 마라. 귀신 나는 회개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귀신의 밥이 되는 것이고 끝나는 거야. 영권 안 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끄집어내. 결국에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내 자식을 내가 살리기 위하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통이든 나는 이것을 싫은 이기리라 결단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저도 결단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권세가 오는 거예요. D-Day를 정해가지고 이 재작년 6월 22일 날은 경북에서도 널 죽이려고 다 귀신이 총공세를 한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 될 사람을 공격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지도자 될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까지 이런 혜택이 오지 않아. 혜택이 안 오니까. 아 나한테 혜택이 오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영권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야지. 왜 나만 공격해? 네? 우리 식구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예. 누군가 공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한테 왔구나. 오냐 올 것이 왔구나. 예.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지 죽으면 숨겨고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너를 꽉 잡아가지고 그냥 눈깔을 파버리고 그냥 심장 찢어가지고 너를 반드시 음부에 내가 쳐넣어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식구를 건져내야 되겠다. 딱 마음을 품으세요. 예. 가족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위기상이 왜 그러냐면요 회개를 자꾸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걸 귀신도 알아.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죄를 회개해 버리니까 있어야 될 근거가 상실됐잖아요. 그럼 언제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는 좀 그러니까 해코지를 조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미 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또는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네. 이제부터는 내가 상승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계속 와서 이놈들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산은 올라가는 길이 이제 열렸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돼.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귀신이 회개를 많이 한 사람에게 자기도 떠나야 될 위기감이 생길 때 한꺼번에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때 공격할 때는요 육체 약한 쪽으로 와. 육체 약한 쪽으로.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위장, 자궁이 안 좋은 사람은 자궁 쪽으로, 유방인 사람은 유방 쪽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약한 쪽으로 옵니다. 네. 혈압이 안 좋은 사람은 당뇨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그러니까 그 약한 쪽에 자기 조상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내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축사자를 통해서 귀신을 강제로 떠나보내게 하면 귀신들이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회개를 하고 축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회개를 안 했는데 축사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영을 뽑아버리면 이 영이 둘 다를 공격해요. 축사자도 공격하고 축사를 받는 사람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그 뭡니까?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께 안수 받았는데 오늘 쇼부를 다 끝내버리세요. 그래요. 끝냈다가는 자기 죽는 줄 몰라.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만 떠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답은. 그래야지 오늘 다 쇼부를 볼 테니까 목사님 아직 영권으로 싹 뽑아버리세요. 그래. 싹 뽑아버리면 그놈이 화가 이빨이 나버려요. 얼마나요? 이빨이 나가죠. 공격을 한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하 한꺼번에 너무 한꺼번에 저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공격시킬 때 한꺼번에 다 죽이면은 거기에 신앙 무슨 이렇게 뭐 동물들이 막 예 그 들끓는다고 조금씩 뽑아낸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귀신을 우리가 뽑을 때는 조금씩 뽑아내는 거예요. 점점 정체가 드러나서 나중에 진짜 본부가 드러나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뭐지 다 된 것처럼 예. 한꺼번에 그러면 그냥 내 몸이 적응을 못해요.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귀신을 강제로 몰아내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 만큼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다시는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사자도 공격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축사를 받는 사람도 공격을 안 받는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서 왔으니까 한꺼번에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끝내면 가다가 힘들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나갈 것만 딱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축사자도 고생해서 뽑아냈지만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나갔다가 가다가 다시 와. 2km 가다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귀신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험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는 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축사자는 자꾸 이렇게 축사자는 만날 때 센 놈들을, 이런 센 귀신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공격할 수 있어요. 축사자의 가족을. 이렇게. 왜 그 사람을 못 공격을 못 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축사자들은 자기 가족에 예수피 바르고 예수피 바르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천국전사 보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안전하다라는 것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신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고 죄를 지어버리면 그때 확 들어와요. 우리에게 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는 법이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란 게 있었어요. 밖에 있는 법이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겨버려. 성령께서 양심으로 그 죄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무마시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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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죄 아니야. 그리고 자꾸 하버리면은 그때 귀신이 팍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참소가 있을 때 즉시 중단하세요. 아, 이건 죄구나. 중단하고. 그리고 죄를 혹시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려요. 그럼 괜찮아요. 해가 지기 전에. 그러면 귀신이 빨리 들어온 놈은 빨리 나가요. 오래 있는 놈이 잘 안 나가는 거지. 빨리 놈은 빨리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빨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도 고의로 죄를 짓는 순간에 귀신이 확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중요한 것인데요. 마지막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의지가 약해지니까 귀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체력이. 몸의 건강이 쇠약해졌을 때 귀신이 자꾸 들어와.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귀신 축사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금식을 해서 3일 이상 절대 안 시킵니다. 왜? 너무 약하면 귀신 오히려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강해지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배사장이 좀 돼야 돼. 그래야 귀신도 좀 잘 되는 거예요. 빼빼 마른 사람이 귀신 축사하지 않아요. 대신 축사하는 데 보면 상당히 배가 상당히 좀 나왔어요. 체력이 좋아야 돼. 빼빼 마른 사람이 귀신 축사하는 게 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체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체력이 너무 약하면 귀신도 이렇게 당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력도 좋아야 귀신을 쫓아내니까 체력이 극도로 쇠약하면 그때 귀신이 디데이를 잡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그래서 때로는 링겔 주사도 한 번씩 맞으러 가야 돼. 무슨 주사요? 12만 원짜리 또는 15만 원짜리 이런 거. 8만 원짜리 말고 조금 더 센 거. 근데 한 번씩 맞아야 돼. 저도 1년에 두세 번은 맞지 않나 싶어요. 올해 들어서 아직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체력을 보거든요. 너무 체력이 약하면 귀신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체력을 보강하는 이런 것들에서 건강에 항상 신경을 써서 운동도 좀 하시고 영양제도 좀 잡수시고 이렇게 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상황. 첫째, 우상 숭배 종사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온다. 어느 때 누군가는 반드시 온다. 가족 등에. 두 번째는 이 회개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떠나갈 위기감 때문에 한꺼번에 공격할 때가 온다. 세 번째는 축사자가 강제로 귀신을 센 귀신을 쫓아내면 그놈이 공격할 때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잘못된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죄를 고의로 지어버리면 귀신이 그때 틈타고 속 들어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몸의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질 때 그때도 귀신이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예, 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주의하시고 이런 것을 잘 넘기시고 예,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귀신이 그런 게 어느 때다 나에게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꿈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막 이러고 있어. 예, 내 자식도 좀 이상하려고 그러게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순간에.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섯 가지 사항만 지키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다섯 가지 사항만. 첫째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죄를 회개를 해요. 그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또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해요. 특히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귀신이 침투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죄를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귀신이 공격하는 거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어느 날 디데이를 잡고 오는 것이 조상의 죄가 없으면 못 와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네 개 우상 숭배와 19가지의 자범죄의 죄를 회개를 쭉 해나가시는데,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이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을 더 하셔가지고 그 죄를 회개를 해버리면 그 순간이 살짝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귀신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가 되면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무슨 찬송이요?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라. 예. 보혈이 있는 곳에 귀신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연고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공부를 하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내 위장을 만약에 아프게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한 다음에. 이게 위장은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아픈 거잖아요. 그게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한 다음에 제사 지낸 중에서도 음식을 먹은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울 때 제사 지낼 때 내 위 속에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 위를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세운다 할 때 그 속에 있는 영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이래.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 당뇨가 있다. 당뇨를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통이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처 당면의 문제를 영이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십시오. 특히 문제가 생길 때는 단지 10번만 하지 말고 100번, 1000번, 2000번까지라도 했어요. 그러면 효과 확실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해서 이 나를 공격한, 예, 정 먼저 말하자면 나를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를 공격한, 어딘지 모르는 데가 자주 아프다. 나를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의 공격받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주의 보혈을 발라달라고 하세요. 주의 보혈, 주님 보혈 발라주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 주의 보혈, 이렇게 보혈로 이렇게 자꾸 보혈을 묻혀주세요. 그러면은 조금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혈을 붙여주세요.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시험 보러 가면은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침 가기 전에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머리도 발도 쭉 덮어주세요. 밖에서나 부어주세요. 딱 해가지고 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게 되면 금방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될 때는 십자가에서 그들이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도 이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귀신이. 근데 제가 요즘에 얘기합니다만, 사람은 바깥쪽은 겉사람은 육체고 중간에 혼이 있고 가운데 영이 있잖아요. 깊숙이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육체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내려면은 영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영의 강화는요, 대적 기도가 좋았는데, 대적 기도. 근데 그때 어떤 대적이냐? 영의 대적 기도니까 방언 대적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권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대적하는 방언기도. 대적하는 방언기도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귀신이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하고 나하고 싸운다. 파이라 샤카 파라 삼박 이 샤카 파 강력하게. 예, 네, 강력. 너하고 나하고 내가 오늘 끝났다. 이는 네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다. 딱 생각하고 방언으로 대적 방언기도를 한 30분 하고 하루에 30분 한다면 영권이 팍팍 올라갑니다. 10분 만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 방언기도를 하면 내 속에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더 강화된다. 아시겠죠? 예, 천사가 와서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나도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밀어내려면 이 고린도 14장 3절 말처럼 이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는 건축 에디파이죠. 자기를 건축하는 거니까 이 영이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방언 기도를 했을 때에 훨씬 더 이 귀신을 잘 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 안 될 때 있어. 너무 큰 놈은 내가 내 속에 공격하는 놈이 나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아. 그럼 내 속에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누구에게? 사역자에게. 권세 있는 사역자에게. 불을 사용해서 고문을 줄 수 있는 사역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뽑아내든 토막쳐서 차든 뽑아내든 이렇게 사역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감당하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귀신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계급을 보겠을 때에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다. 예? 무당이 작두 타는 영이 내게 들어왔다. 그러면 영권이 어느 정도 주냐면은 대령에서 별 하나, 좀 많은 별 두 개까지. 아니 별 두 개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 20개, 30개 작두를 탄다면 별 두 개짜리 정도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도 상당히 계급이 세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보다 적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면 자기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고 영권 있는 것을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저도 말이죠. 저한테 오는 사람이 너무 영이 세. 어떤 분 보니까요. 죽음의 영이 가득 찼어. 무슨 영이요? 죽음의 영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뽑으려니까 너무 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귀신만 또 잘 뽑아내는 그런 축사자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 가시라고. 왜냐하면 그거 뽑아내면은요 이 유아실에 죽음의 영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와. 그럼 여기도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여기도 막 결박해서 막 보내야 돼. 맨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것들이 막 남아 있다가 여기 있다가 미쳐버린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겸손해야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하기는 너무 어려워. 네.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보내야지 다른 데에. 이러면은 저 부산에서 안 되니까 서울로 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잘한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예, 그리고 보내야지 그 잘한 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쫙 봐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야. 꽉 찼어.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많이 꽉 찼어. 예, 이거 뽑으려면 이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귀신 뽑다가 하루 종일 귀신 뽑다가 그다음 또 귀신 뽑다가 내가 또 된통 당했다가 막 저도 막 공격하면은요 이놈들이 귀신 와가지고 폭탄 뜯으시오 딱 와가지고요 어깨에다 확 박혀요. 박혀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런데 맨날 그러잖아. 타버려. 할렐루야. 예, 맨날 그러잖아. 타버려. 근데 이놈들도요 공격에 한번 딱 박혀만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요 거기다가 고리를 딱 건 놈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안수하다가 반신불수가. 그래서 이것도 처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 예, 계급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뭐 이 무당 10개, 20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센 이런 예, 다룰 수 있는 그런 또 죄종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런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청함으로 도움을 청해서 일단 뽑아놓고 나면 일단 나가놓고 가면은요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그러나 회개를 하고 귀신을 뽑아내면은 잘 안 들어와. 거의 안 들어와. 네, 신기하게도 안 들어와.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면서 귀신의 축사를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회개를 하고 목사님이 뽑아달라 했는데 잘 안다가 그러면은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150번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야. 그냥 그건 욕심 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한 달 기다리시.
제가 더 많이 회개해가지고 더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 번만 말해도 팍팍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도 나가지도 않은 게 힘들은 나중에 자기 공격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인들을 다 나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악한 인들이 가지고 온 저주가 끝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귀신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 상대방을 구원하기도 어렵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감당하고 이들이 언제 공격해 오는지 공격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귀신을 뿌리 뽑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